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요즘에 동영상 편집을 할때 파워디렉터 프로그램 많이들 쓰시죠? 네, 저 역시도 파워디렉터가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쓰다 보니까 설치할 때 좀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이버링크와 계속 제가 문제점 해결을 해서 지금 파워 디렉터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네, 그러한 점들을 몇 가지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파워 디렉터, 사이버 링크에 가서 파워 디렉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이 이제 제품 키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이렇게 이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파워 디렉터 이게 다운로드 받을 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제품 키를 적으니까 금방 설치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문제점은 이따가 소개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파워 디렉터 사이버링크 홈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그 서비스 요청을 할수 있는지 그 경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사이버링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신다면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여기 마이 어카운트 여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시고 나면은 이 장면이 지금 나올 텐데요.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면 밑으로 내리셔서 마이 서포트 티켓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찾아 들어갈 때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메일이 왔을 때 메일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일단은 좀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마이 서포트 티켓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놨는데요. 콘택트 서포트 여기로 클릭을 해줍니다. 네, 클릭을 해주시고,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답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경로도 있지만 이메일이 편리할 것 같아서 여기 이메일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은 그 유어 캐스턴이라는 곳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 서브젝트 제목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목을 이제 써줍니다. 한글로 써도 그 사이버링크 쪽에서 번역을 해서 보겠지만 제가 몇번 해보니까 한글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번역을 해서 영어로 기입을 하는 게그 사람 그 사이버링크 쪽에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서브젝트를 제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구글 번역으로 해서 이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스턴 타이프. 네, 캐스턴 타이프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고른다면은 그쪽에서 아마 확인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멤버십에 관한 거나, 또, others, 뭐, 기타. 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구매에 관련된 거거든요. 만약에 구매에 어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세 번째 누르시고, 네 번째 다운로드에 관련된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땐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프로덕트, 서브스크립션. 네.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요. 이게 제품 이제 구독인데 어떤 구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클릭을 해서 캐스턴 타입을 정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설치에 관련되기 때문에 others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캐스턴 타입을 정했다면, 이제 두 번째 항목에 어떤 질문에 관한 건지 또 여기서도 골라주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I have a 뭐, suggestio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I have other questions. 네, 여기에서 이렇게 적당히 보시고, 이 질문, 내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골라서 여기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캐스찬에, 어떤,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거를, 한글로 써서, 저도 처음에는 한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차라리 구글 번역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네 거기 사이버링크에서 더 빨리 이렇게 질문을 숙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질문을 다 작성을 했다면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진을 캡처를 했다면 파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캡처한 것을 파일 선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된 다음에는 그 확인 코드 여기 쓰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NQGU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코드를 바로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는 Accept and Submit 여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했다면은요, 내가 그 사이버링크에 문의한 게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왼쪽에 My Support 티켓을 눌러줍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클릭을 해주면, 네. 본인이 파워 디렉터 측에 그 사이버링크 측에 질문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두 가지 문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를 질문했는데도 잘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시 답장이 오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는 한글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잘 이해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티켓 아이디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본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어떤 답변이 있는지 네, 바로 자세히 나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좀 문제점은 설치를 할때그 활성화 서버에 연결할 수 없어서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한 다음 다시 시도하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쓰다가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무료 버전을 한달 동안 쓰고 네, 그 다음에 쓰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이버링크 측에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컴퓨터 두대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한 대의 설치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은 한두 대 정도는 설치가 되는데 이 파워 디렉터는 한 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대잘 되고 나머지 한 대는 아예 안 되게끔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쓰는 컴퓨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깔았던 컴퓨터에는 파워 디렉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를 다시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설치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계속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연결, 그러니까 활성화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창이 뜨는데 인터넷 연결이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달아졌습니다. 자, 답변은 번역을 제가 해보니까 파워디렉터 17 소프트웨어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활성화 서버에 연결했었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을 때 활성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이나 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메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바이러스 백신 및 또는 방화벽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십시오. 네, 그래서 뭐 알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을 다 멈췄었습니다. 네, 물론 파워디렉터는 지운 상태에서 우선 다 바이러스 백신은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컴퓨터 관리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 IT 부서에 문의하여 컴퓨터에 사이버링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연결을 사용한 다음 활성화하십시오. 사이버링크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동안 다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네, 여기까지는 우여곡절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네, 사이버 여기서 이제 호스트 파일을 할 때 이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이버링크 소프트웨어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윈도우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또 ETC 여기로 이동하십시오. 그 다음에 호스트 파일을 찾으십시오. 관리자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메모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참 제가 컴퓨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참 한참 헤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리자로 메모장을 호스트 파일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이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트를 메모장으로 끌어서 엽니다. 네,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은 바로 아실 텐데 저는 한참을 했던 것 같아요. 메모장의 기능 표시줄에서 편집을 클릭하고 찾기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파인드와 파일을 사이버링크를 입력하여 사이버링크 웹사이트의 모든 URL 리디렉션을 검색하고 모두 삭제하십시오. 호스트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사이버링크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다시 활성화하십시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시작을 하고 네, IE라고 되어 있는데 IE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더라고요. 이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연결, 랜 설정을 이동하고 자동으로 설정 감지를 활성화하고 랜의 프록시 서버 사용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사이버링크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다시 활성화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네, 밑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갈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해결이 돼서 다행히 비활성화 이 네, 여기 보시면 네, 이 활성화 서버 연결할 수 없어서 이게 참 너무너무 난감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 쓰다가 또 중간에 이러한 문구가 또 뜨더라고요. 어느 날 동시 사용자 세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또 파워디렉터 프로그램을 쓰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메일을 보냈더니, 처음엔 한글로 썼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구글 번역을 해서 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했더니 이제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면, 네, 동시 사용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 기꺼이 또 도와준다고 그러네요. 네, 여기 보시면 쿼리를 참조하여. 쿼리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윈도우 작업 관리자의 백그라운드에서 파워 디렉터 프로세스가 시작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파워 디렉터에 대해 작업 끝내기를 수행하십시오. 윈도우를 새로 고치고 파워 디렉터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쿼리가 뭔지 몰랐는데 그냥 컨트롤 알트 딜레이트 눌러서 작업 관리자 네, 옵션에 보면은 예, 여기 이제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프로세스에서 여기를 봐서 이제 파워 디렉터 관련된 거는 다 작업 끝내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 같더라고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작업 끝내기를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잘안 되면 또 이렇게 하라고 전체 스크린샷을 또 찍어서 이것까지 또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프로세스로 작업 끝내기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워 디렉터를 잘 확인하고 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잘 열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파워 디렉터 이 문제가 있을 때 활성화 서버에 연결할 수 없어서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무리 검색을 해도 네,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이버링크에 질문을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동시 사용자 세션. 이거 역시도 검색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해답도 안 나오고 해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사이버링크 측에 질문을 해서 또 답변을 받아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혹시 저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결했던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좀 설명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 혹시라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사이버링크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